있습니다.
네, 멋진 연주를 보여주신 윤기현 지휘자님과 대전 심포니 오케스트라에게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여러분들은 이제 동요라고 하면 어린이만 부른다고 생각하시지만, 네네네. 사실은 동심이 가장 맑고 가장 순수한 겁니다. 그래서 일제 강점기 때부터의 그 동요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역사를 동요에 담아서 연주할 겁니다. 아, 그야말로 뭐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들만의 노래라고 생각했던 동요가 실제로 우리 민족의 많은 애환을 담고 있는 건데요. 제가 얼핏 듣기로 요즘 그 오징어 게임이란 그 작품 보셨어요? 뉴스에서 많이 들었는데 제가 게임을 네. 안 좋아하기 때문에. 아, 야, 근데 다행입니다. 예, 게임을 하실 필요는 없으니까 한번 예, 보실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. 거기서 이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. 잘 아시죠? 엄청나게 많은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데 그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도 우리 민족의 좀 애환을 담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. 아무튼 우리 아이들과 함께하는 그 무대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
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대전 교통방송 어린이 합창단 친구들이었습니다. 들려드리겠습니다. 내가